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류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화문에서 오는 증시 각도기 각수현입니다. 네. 아유, 오늘 우리 쪽집게님께서 뭐 정말 먼 행차를 해주셔서 얼마나 네.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쉽게 자리 이동 안 하는데 지금 밖에 황사가 겁나 있는데 내가 지금 밖에 응? 황사를 지금 마시면서 아, 지금 걸어왔는데 지금 저기 음식 그 떡하고 많이 있으니까 먹고 가.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바쁘니까. 네. 이번 주 좋았어요, 나빴어요. 그것만 얘기해 봐. 좋았어야 되는데. 뭐 그냥 뭐... 아웃퍼폼이지. 완전 아니. 반도체가 절반 아니었어? 반도체 제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가 주식이 절반은 맞는데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 현금이 더 많아 주식보다? 주식보다 현금이 더 많아요. 안타깝네. 지금. 나는 주식은 없고 현금은 없고 주식만 있는데 주식 중에 그래 와, 20몇 %, 한 30% 가까이가 반도체인데. 그러니까는 뭐 저는 지수를 그냥 뭐 지수만큼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지. 왜냐면 나는 현금이 많아서 예, 절반 이상이 가요. 반도체가 안 되면은 지수를 못 따라가는 장이다 지금. 예. 와. 지수를 따라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들 오늘도 그렇지만 어저께도 다 빠졌잖아요. 삼성전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네. 반도체 밑단에 있는 애들 좀 올라가고 나머지는 전멸이야. 뭐 게다가 다음에 제일 이제 코스닥이 걱정돼. 코스닥 지수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드는 게 2차전지한테 대안이 생긴 거야 지금. 반도체라는 대안이. 네. 그럼 2차전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다시 넘겨온다고. 반도체로 2차전지를 팔고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아니 그런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17년 18년의 데자뷰 기억나죠? 근데 이게 그때랑은 지금이랑 약간 좀 이 한번 변했어. 투자 시장이 변해서 그때랑 이렇게 수평으로 비교를 하면은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때랑은 좀 17년 18년 그때는 내가 저기 뭐야 본사에서 들어가지 뭐. 주식 안 했어? 주식을 뭐 많이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아, 본사에 있다고 주식을 안 했어? 본사에 있는데 뭐 주식을 뭘 골 때리네. 그 주식 보면 졸라 뭐라 그랬어요 옆에서. 아 그때 그랬어요? 어떤 저기 옆에서? 네. 야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을 안 보면 누가 주식을 보냐? 진짜 웃긴다. 아주.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 저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17, 18년이 나한테 진짜 암울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고통스러워. 근데 진짜 고통스러웠어. 그럼 잘해야지 지금. 이 지금 시장은 얘기하지만 이제 주도주를 없 주도주 최소한 주도 업종에는 있어야 돼. 네, 절반 이상은 주도 업종에 담그고 있어야 뭐 현금이 뭐 많든 적든간에 그렇게 따라 올라가요. 네. 오늘 복귀록에 쓴 게 그겁니다. 아무리 뭐 이벤트 드리븐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도 아이, 소용없어요. 핵심 영역에서 벗어나면은 안 되는 게 한국 시장이구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느끼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항상 뭐 주도주에 대한 반성을 하는 거지 뭐. 그렇죠. 저도 뭐 하는데요, 뭐 항상. 야, 근데 완전 쏠립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거래소는 그냥 뭐 보합 0.03% 상승해서 2,746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좀 떨어졌습니다. 0.5% 떨어져서 90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4,700억 매도, 외국인이 7,700억 매수, 기관이 2,8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개인이 400억 매수, 외국인이 700억 매도. 기관은 300억 매수 뭐 이렇게 갔는데 등락 종목수를 보면 거래소가 270개가 상승했고 그렇죠. 하락은 600개 훨씬 많습니다. 두 배 가까이 많고요. 네.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낮습니다. 600개 상승에 900개 하락. 네. 오늘도 뭐 삼성전자가 한 뭐 2% 가까이 상승하고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오늘 사실 외국인 산 거의 대부분도 다 삼성전자 그래, 산 거예요. 아니, 예. 아침에 조짐이 이상하더라고. 아침에 딱 봤는데 뭐냐면 아침에 삼성전자 100원 200원 오르고 시작했거든요. 8,800원에서 8,900원, 8,000원이야. 근데 딱 외국인 수급을 봤어. 시작하자마자 500억이야. 10분도 안 돼서. 1, 2분 만에. 아, 이거 또 끝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겠군. 왜냐면 세게 안 살 때는 아침에 세게 안 사요, 얘들이. 그렇지. 뭐 계속 이제 하루 종일 사는 걸로 네. 예, 프로그램 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더라고. 얘들. 그러니까 그때 보면 시초가 5분에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 영역하고 그게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되었다. 그러면 그냥 그날은 끝까지 사는 거야. 근데 뭐 삼성전자 사는 외국인은 좀 큰 데가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뭐 잔챙이가 뭐 이거 사겠어요. 그래도 4,500조 하는 건데. 아니 큰 애들 뭐 들어왔겠지. 아니 우리가 뭐 우리는 외국인 외국 투자할 때 그러면 잔챙이를 사나? 우리는 우리는 외국 투자를 할 때 개인이 투자를 하면 뭐 네. 그래도 뭐 티가 날 정도는 아니잖아요.
외국인. 아, 그것도. 아니 뭐. 우리 좀... 미국 투자할 때도 잔챙이 난.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엔비디아 산다고 티나진 않잖아. 우리나라 개인들이 사가지고. 아니 우리 김치 프리미엄의 민족을 뭐로 보고 지금 코인 만든 거. 그러니까 몰라요? 코인도 우리 나라에서만 프리미엄이 생긴 거야. 우리 나라에서 거래를 하니까 외국 거를 거래를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 옛날에 그 저기 그런 루머 몰라? 그 저기 뭐야 원유 그 마이너스 선물 마이너스 낸 거 우리 한국 사람일 거라고. 그건 그냥 하는 얘기지. 그럴까? 뭐 우리나라는 네. 그런 말이 안 되지. 나는 한국 사람들의 그 열광적인 거 대단하다고 보는데. 아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건 있는데 그건 이제 과하게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우리 선물을 마이너스 그때 뭐 마이너스 난 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그래서 오늘 뭐 지수는 뭐 큰 변동은 없었고 뭐 미국에서는 미국 금리나 기대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뭐 월러 이사도 뭐 계속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그 삼성전자 매수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이제 좀 삼성전자가 HBM 쪽을 뭐 좀 잘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하고 뭐 이 전체적인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가고 하니까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한미 반도체가 뭐 마이크론에 납품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미반도체가 크게 상승을 또 했었는데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최대 출하량을 2.9배 상향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차세대 HBM 그 3E 또 뭐 16단까지 뭐 올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원래는 올해 2.5배 정도 당초에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2.9배로 지금 상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고객사 그렇게 달라고 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상향을 한대요. 12단이든 16단이든 높을수록 좋은 건 맞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 고객이 엔비디아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인텔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뭐 오늘 그 경기현 사장은 뭐 인터뷰에서 자기네가 지금 주도권을 가져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립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여태까지 그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도 알 텐데 이런 말 하면 자꾸 욕 먹는 거를. 내부적으로 몰라. 모른다의 한 표입니다. 저는. 아니 근데 최근에 그 내가 뉴스를 봤는데 그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막 뭐 할 거다 이렇게 딱 하니까 관계자가 삼성 관계자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거든. 괜찮은 것 같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이제 진짜 하는 거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 게 아닐까. 그렇죠.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면은 우리도 이제 그 빈 공간에 대한 협박을 구리죠. 우리 이제 된 거야. 어프로브 된 거야. 이제 이거는 진짜 나. 근데 그냥 저렇게 이게 날려주면 아 쟤는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저 데코레이션 하는구나. 근데 이런 이제 느낌 드는 거지. 삼성이 허접대긴 아니잖아요. 뭐 그럼요.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는데 또 거기다 사람 갈아 넣으면 또 하이닉스를 또 추격은 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그 단어 자체가 웃긴 거야. 삼성전자 들으면 하이닉스를 추격할 수 있다. 뭐 맞는 자체가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은 안 되더라도 현상이 그러니까 지금 추격자니까 뭐 빠르게 추격하는 게 원래 삼성 그거 잘하잖아요. 다른 나라 추격하는 거. 그렇죠. 1등이죠. 보여주면 되지. 추격한다면 역전하는 거야. 역전해가지고 네. 헤게모니 가져오면 또 능력 인정받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2분기 낸드 가격이 13에서 18% 오른다. 이렇게 이제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 네. 중에서 뭐 SSD가 가장 높은 가격 상승을 보일 거다. 그래서 이 SSD 같은 경우에는 뭐 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막 25%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유는 뭐 북미 및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뭐 6월 달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향후 15년간 데이터 센터에 약 1,5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 원래 이제 투자는 기본적으로 뭐 몇백억 달러씩 1년에 뭐 2,300억 달러 정도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네. 100억 달러 뭐 이렇게. 추가로 이제 15년간 더 이제 강력하게 투자를 해서 지금 아마존이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MS하고 구글이 좀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 마켓 쉐어를 보면은 이제 아마존이 32, 애저가 MS 애저가 23, 구글이 10%인데 요즘에 좀 많이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선두 지위를 이제 확고히 하고자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투자를 하면 당연히 뭐 디램이나 낸드에는 뭐 네. 좋은 뭐 영향을 주니까요. 수요자니까 네. 가장 강력한 수요자니까.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이제 뭐 땅도 필요하고 전기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지금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전지 미국의 그 전력 기기는 계속 갈 거다. 전력 기기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뭐 둘 다 뭐 어쨌든 가는 거니까 피해 주세요 그런 게 없으니까요. 둘 다 이제 교집합으로 예. 한국 전력 업체들 많이 갔는데 예. 그래서 예. 뭐 트레이딩만 하시는 거를 지금은 예, 뭐 가지고 뭐 이거를 뭐 또 따블을 내겠다 이런 생각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야, 그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중국 그 태양광 얼마나 싸게 팔아. 그거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보기엔 이거 결국 다 깔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전력기기도 이제 중국이 못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지금 좋은 거지. 그렇지. 사실 뭐 중국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 그렇지. 다 먹는 거죠. 작살 나는 겁니다. 사실 작년 올해 계속 이 IRA법 그다음 중국 경계 이게 의외로 한국에 굉장히 큰 기회를 주고 있다. 아우 그거는 그거 아니었으면 작년에 에코프로나 이런 게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한 5년 시간 벌었다고 봐야 되겠죠. 디램이나 이런 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2차전지 쪽은 뭐 일단 뭐 애널리스트 쪽 의견들은 요즘 바닥 뭐 이렇게 바닥이라고?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바닥일 가능성이 그 있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재고가 평가 손에서 평가 이익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돌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뭐 세일 업체 기준으로는 이제 원재료 매입 물량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그 삼성 SDI나 LG 엔솔 같은 경우에 배터리 출하량이 뭐 19% 막 4%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늘 수는 없어요. 예, 양극재 네. 재고는 1분기 중에 바닥을 좀 통과하는 것 같다. 셀 업체들의. 그러니까 네. 뭐 이제 그쪽도 이제 다시 발주를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 있고요. 양극재 수출 물량 같은 경우도 2개월 연속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지금 증가를 하는 그런 네. 지금 추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가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뭐 등락은 좀 있죠. 뭐 예. 추가적으로 여기서 전저점을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게 보세요. 예. 나는 SDI, 그렇지 않을까? 난 네. SDI하고 다른 업체들하고는 좀 구분을 봐야 되는데 이게 실적이 하반기에 턴한다는 건 난 분명히 오케이. 그건 뭐 당연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당연히 그런데 뭐냐면 실적을 내고 주가가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어떨 거냐는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다. 사실 뭐 무지하게 비싸죠. 뭐 비싸지. 근데 오른다고? 무지하게 비싼데? 오 이제 오른다는 게 작년처럼 오를 수는 없고 네. 그냥 뭐 트레이딩 정도 하는 수준으로 뭐 보면 되지 않을까. 네. 뭐 여기서 뭐 2차전지로 뭐 대박을 칠 수 있을까요? 기존 종목 가지고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왜냐하면 성장률. 한 4-5년 땡기는 거잖아. 근데 성장률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싸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거지. 뭐 예를 들면 하반기에 뭐 이제 어떤 뭐 계기가 생겨서 2차전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엔캠처럼 갈 수는 없다. 엔캠은 뭐 특별하게 뭔가 여러 가지가 겹쳐서 좋은 게 겹쳐서 그냥 그렇게 주가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좀 뭐 2차전지 하겠다는 회사 하나 누가 메르가 분석해가지고 그걸 합치면 쭉 읽는 바람에 내가 방송 늦었는데 좀 심각하더라. 심각해. 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원래 바이든이 이제 떨어지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좀 안 좋을 거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잖아요 현재는. 근데 2차전지에서. 네, 2차전지. 네. 근데 최근에 그 미국의 이제 어떤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바이든이 지금 뭐 맹추격한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고. 있어? 특히 나는 이 구호가 마음에 들어요. 바이든의 구호가 뭐냐면 too old. 자기는 too old라 이거야. 근데 트럼프 데인저러스다 이거야. 아 위험한 것보단 투 올드가 낫잖아 솔직히. 내가 유권자면 아, 위험한 거 단어가 안 좋아. 위험한 사람 위험한 것보단 좀 나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잖아. 위험한 거 하여튼 위험한 것보다 낫잖아 늙은 그, 나이든 게. 우리가 지금 저기 남북 대치 상황에 있어서 그 위험을 싫어해서 그런가? 주식 하니까 위험이 싫은가? 아니 그 미국 사람도 이거 먹힌다고 하던데. 그래요? 먹혀? 이 저기 그 캠페인이. 네. 왜냐하면 솔직한 거네. 자기는 늙었다는. 어,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트럼프는 위험하다 이거지. 그리고 트럼프는 그렇지. 아직도 그 저기 뭐 메이크 그레이트 아메리칸가? 그거 그건데 그건 별로 이제 한번 써먹어가지고 뭐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합주 여섯 군데에서 지금 바이든이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네. 미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조사에서는 4% 정도 트럼프한테 졌었는데 네. 이번에 역전해가지고 1% 차로 역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대결이 시작되면은 그쵸. 이거 바이든이
될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데인저러스보다 낫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를 그렇게 짜고 있어.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죽여놓고 경기는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 안간힘. 완전히 느껴지죠 그런 게. 하여튼 뭐 캠페인 구호가 괜찮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즘 뭐 전기차 애플은 전기차를 포기했죠. 일단. 네. 근데 이제 샤오미에서 이제 오늘 그 SU7이라는 전기차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뭐 27분 만에 2조 원어치를 판매 5만 대 정도를 예약. 지금 판매를 예약 판매 계약을 했고 뭐 4월 달부터 뭐 바로 공급을 한대요. 그래서 기본 모델은 4,100만 원 정도. 맥스라는 모델은 5,700. 뭐 가격은 뭐 괜찮습니다. 우리 가서 타보고 왔잖아. 이거를? 아니. 이건 안 나왔어. 다른 비슷한 차들을 타보고 왔잖아. RV가 정말 많아요. 그렇지. RV는 정말 땡기더라. 아니 이게 큼직큼직하니까. 이 샤오미 자동차가 성능이 좋아요. 100km까지 2.7초야. 그럼 가격, 슈퍼카야. 그럼 5,700만 원 못 만드는데? 몰라. 5,700만 원이에요. 이게 슈퍼카인데 2.78초야. 그럼 배터리를 저걸 써야 돼요. 삼원계를. 삼원계 NCM 삼원계. 무조건이야, 무조건. 아, 이건 니켈 카드뮴 망간 2차전지.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NCM. 그러니까. 그럼 가격이 저기 원가가 5천만 원 나올 거 같은. 몰라요. 샤오미 원래 샤오미는 가성비가 끝내주거든. 뭐 다른 아니, 제품도 NCM 그렇고. 얼마나 만들어? 아직 거의 못 따라가고 있을 텐데. 이거 사고 싶은데? 2.8초에 최고 속도 265km. 네. 근데 뭐. 댓글 보니까 빠르면 뭐하냐 쓰진 않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설마 뭐 브레이크가 안 되진 않겠죠. 너무 무시하는 건데 중국 많이 설마. 전기차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요. 예, 설마 저희가 이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가 뭐 다른 전자제품은 잘 만들어요. 예. 나는 가성비가 좋아. 예? 어떤 거? 샤오미 별로인데. 가성비. 예,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예. 가성비가. 그래서 전기차는 이제 무한 경쟁 시대로 이제 간다. 예. 그리고 모바일 폰 관련해서는 여전히 부진하다. 일단 네. 뭐 2월달 수치 보면 뭐 글로벌 판매량이 9,600만 대 정도고 전달 대비해서도 2% 감소, 전년 대비해서도 8% 감소. 야, 9,600만 대면 연간으로 하는 사람에는 12억 대가 안 된다. 안 되죠. 예, 안 되고. 10억 대.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이 휴대폰은. 물량이 크게 증가하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삼성은 좀 뭐 갤럭시 24 내놓으면서 예, 마켓쉐어는 20%를 유지했고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도 한 13%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마켓쉐어가 0.7%밖에 안 되더라고요. 애플은 전월 대비해서 14%, 전년 대비해서 4%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마켓쉐어는 18% 정도. 샤오미가 6%네요. 네. 그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지금 잘 안 돼서 뭐 팀쿡이 막 중국으로 날아가고 지금 그렇죠? 막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2월 달만 30%가 빠졌어요. 네, 뭐 중국에서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뭐 요즘 애플에 대한 전망도 좀 안 좋고. 예. 네. 아니 미국이 그쪽은? 저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 중국 사람이 애플 써주면 막 옆에서 눈치 보여주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옛날 주식할 때 눈치 주고 똑같지. 그런 것도 있죠. 네. 일단 뭐 정부 기관에서는 이제 뭐 애플도 안 쓰고 미국 반도체도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근데 뭐 정부에서 안 쓰면 뭐 일반 민간 기업도 눈치 보고 안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정부 기관 그렇죠. 들어갈 때 애플폰 들고 갈 수 있겠어? 샤오미나 뭐 두 개 쓴대. 화웨이 두 개 쓴대. 하나 한 손에는 이제 애플 쓰고 이쪽에는 그렇죠. 그거 괜찮네. 두 개 다 쓰는 거면 소비가 촉진되겠네. 제한적으로만 그렇게 쓰는 거. 네. 네. 그리고 이제 우주청이 이제 곧 설립될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우주 테마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뭐 네. 예, 최근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이제 우주개발 지능 시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주 탐사, 수송, 뭐 산업, 뭐 과학 분야 다섯 개 분야에 뭐 한 1조 정도를 올해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도 우주를 좀 공략하겠다. 네. 우리나라도 1조? 1조 가지고 좀 될까? 좀 뭔가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R&D를 줄이는 거는 안 된다. 네. 네. 절대 안 된다 그거는. 네.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 미국에서도 네. 뭐 이슈가 나오고 있고 유럽도 뭐 원전 풀어준다.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 에너지부가 이제 그 미시간주의 팰리세이드라는 원전을 원래 이제 셧다운을 했었는데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 20조 원 정도를 대출을
해주겠죠. 지원 계획을 이제 발표를 네. 했습니다. 어제 뉴스케일 폭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신재생으로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원전이든 뭐든 이제 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모든 걸 지금 뭐 갖다가 네.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오늘 뭐 업종은 의료정밀이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DI라는 이제 반도체 주가 반도체. 10% 정도 오르면서 좀 상승을 했고요. 전기전자가 1%, 의약품 1%. 뭐 전기전자가 삼성 하이닉스가 올라서 그렇죠. 올랐고 의약품은 셀트리온이 4% 정도. 반면에 이제 밸류업 종목들은 다 이제 좀 안 좋습니다. 보험주들이 뭐 삼성화재 뭐 3%, 하나손보 2%, 금융에서 신한지주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떨어지고 있고요. 네. 아, 네. 제 4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2%. 운수창고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가 떨어졌고요. 오늘 원익 IPS가 이제 한 13% 정도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그동안 쩔이었는데 네, 맞아요. 원래 이제 ALD 장비를 못했었어요. 이제 뭐 유진테크나 이제 주성이 많이 했던 건데 그렇죠? ALD 장비를 뭐 개발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HBM 장비도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HBM 바람에 또 올라탔다. 네. 예, HBM 안 하면 뭐 주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HBM 뭐 오를 때 화끈하게 올라. 뭐 제가. 그게 이제 주도 소 업종이니까 반도체의 코어 핵심적인 업종 HBM이니까요. 그쪽에서 이제 발을 담그고 있으면 아까 DI도 사실 그쪽에 담그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자회사가 뭐 관련된 장비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어차피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다 거기서 거긴데 네. 뭐 반도체 회사들 다 만들 줄 알죠. 뭐 좀 이렇게 툭닥툭닥 하면은 뭐 못 만들겠습니까, 그거. 근데 뭐 그만큼 실적이 뭐 크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사실 뭐 실적이 뭐 실적 얼마나 나올지 빨리 갔죠. 예, 얼마나 실적은 나올지 모르니까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많이 올라올 건데 주가는 너무 뭐 많이 모멘텀으로 가서. 가는 거니까요, 지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제 공매도가 안 되니까 뭐 비싸도 팔 사람이 없어요. 아, 내가 보면 이런 측면에서 공매도가 좀 있어야 올라가는 속도가 좀 이렇게 안 가지. 이러다가 고점 또 흥분해갖고 사람들 고점 잡으면 또 다 당할 텐데. 차라리 공매도가 중간에 좀 눌러주는 게 필요한데, 그죠? 아니 뭐 큰 종목들은 그게 좀 필요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뭐 너무 이렇게 또 과열돼가지고 뭐 거품까지 발생하면 또 네. 거기 이제 좀 약간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작년 2차 전지 같이 그런 흐름들이 이제 아마 몇 개 나타나겠지 결국. 그게 지금 한미 반도체가 그런 에코프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에코프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네. 수 있죠. 그러면은. 근데 놀랍게도 그 작년도 2차 전지에 열광했던 정도 수준의 열광이 한미는 아직 없어. 아 그.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여러 개가 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HBM이 아직 그렇게 캐파가 크진 않아서. 아니야. 근데 저럴 수도 있어. 10배 오르고 열광했어. 아니, 지금 10배 올랐어. 한미 반도체. 아주 만 원에서. 잘 달리 그냥 10배 올라야지. 아무 뭐 그렇지. 네. 뭐 여하튼 간에 좀 뭐 그런 것들은. 아니 왜냐하면 요즘에 엔비디아 열광하더라고 일반적인 분들이. 오히려 이제 위험 관리 좀 해야 될 텐데. 엔비디아, 엔비디아. 좋죠. 좋은데 위험 관리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좋아도 주식이라는 거는 뭐 좋다고 무조건 가나? 그건 아니거든. 엔비디아가 작년에 100불 초반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900불이니까. 단계 그러니까 이렇게 한 10배 오르면 열광해 사람들이. 근데 항상 우리는 오랫동안 해보니까 여기서 이제 먹고 살아남으려니까 뭐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한 2, 30%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일단 무서워. 뭐 얼마나 먹겠습니까? 저처럼 저번에 저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600불 때 사가지고 바로 팔았어야지. 그건 너무 빠르네. 실적이 못 따라. 실적을 주가가 못 따라왔는데 그때는. 근데 뭐 이게 저도 잘못해요. 잘하는 사람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럼요. 야, 그러니까 내가 한 거를 항상 진짜... 실수고 항상 뭐 후회하고 항상 아니, 반성하는 거니까. 내가 잘했다고 느꼈을 때 진짜 위험할 때다. 그렇지 않아? 그 잘했다고 느낄 때는 이제 코로나 때 그럴 때나 이제 사람들 다 다 좋다 그러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올라간다고 뭐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뭐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 보세요. 뭐 떨어진 종목도 엄청 많아. 엄청 많아요. 반도체만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만 좀 올라갔지. 뭐 지금 사실
계륵장세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대체적으로 겸손하잖아요. 이때는 아직 괜찮다는 거야 시장이. 근데 우리가 그치. 되게 어깨 뻥빠지고 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 그런 뉘앙스 분명히 나올 거거든 나중에, 그지? 저는 안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약간 그게 이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 우리 저기 각동이님은 좀 그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표로 삼아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이 막 피고 막 입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감정 기복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감정 기복이 있는 거 인정해요. 네, 네. 인정합니다. 아,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 기복이 있는 거는 사람이 희노애락이 있어가지고 들썩썩하고 뭐 즐겁고 이래야지. 뭐 시그널도 팍팍 보여주고. 너무 뭐 또 이렇게 하면 안 좋아. 또 이렇게 난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조금 시그널이 보여. 그래서 조금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한국 내가 툭툭 나 요즘 탭핑 계속 하거든. 막 여기저기 뭐 그냥 삼성전자 사세요. 귀찮은 뜬 아니면 그냥 삼성전자 사세요. 뭐 이래 주변에 막 자꾸 물어보면 그치. 뭐 해야 돼? 막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편하지. 항상 뭐냐면 아 그거 말고 뭐 이런 거잖아 계속. 그러면서 삼성 그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그냥 잘 버텨보겠습니다. 이거야 대답이. 삼성전자? 이제 못 팔아서 안 달란 거. 이거 난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야 근데 난 그 얘기 들으니까 참 어유 괜찮네 분위기 이런 느낌 들어요. 아니 뭐 지금이 뭐 우리 피터 린치 형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뭐 가열 국면의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지금 뭐 네. 그래서 예 말씀드리고 한미는 이 정도면 과열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걔만 그런 거야 또. 과열 시그널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한미만 그런 거니까 뭐 걔 뭐 10조짜리가 그래봐야 뭐.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이렇게 열 배가 올랐는데 왜 아무도 열광을 안 하지? 이게 왜냐면 아직 이제 그 한미 장비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 삼성이 쓰질 않잖아요. 그걸 쓰면은 그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이건 맞죠. 네. 어차피 뭐 쓸 것 같아? 삼성도. 삼성이 쓰면 이제 더 이상 쓸 데가 어디 있겠어? 아이크론도 쓰는데 거지? 없지. 뭐 삼사가 다 쓰면 끝이지. 이제 그때부터는 그렇죠. 뭐 진짜 이제 더 이상 모멘텀이 없어. 좀 이벤트는 삼사가 다 쓰면 밸류야. 그렇지. 확정 뭐. 이미 확정됐어. 주가는 3, 4 다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이벤트를 기다리는 거겠죠. 네. 뭐 하나 남은 이벤트. 예. 네. 자 오늘 뭐 저희 오늘 우리 오시는 고객분들하고는 안 만나신 거죠? 그럼요. 제가 뭐 저야. 네. 뭐. 그러면은 뭐 인사나 좀 하고 네. 가세요. 뭐 즐거운 그 만남 가지시고요. 네. 네. 좋은 말씀 네. 네. 담아가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세미나 오늘 잘 하시고요. 네. 오늘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